창작활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생계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 창제 동반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국내 공모전에서 76건을 수상을 했고 작품 계약 한 건만 해도 밝혀진 것만 해도 83건, 취업계약 177건, 이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멘티들을 통해서 어떤 대작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을 데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한데요. 그들이 꾸준히 창작 활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밑거름을 만드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운 것들은 지금 제가 혼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둘씩 멘토링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번개처럼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멘토링 기간이 끝났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기간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창작이라는 것 자체는 위태롭고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일단 동료들이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내 자신의 어떤 창작 의지가 또 이제 고취가 되고, 근데 멘토나 멘티 이런 창의 인재 동반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작품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어떤 창작열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